dreams, night sweats. I guess that I'm stressed. I feel like life is just a side quest, and I ain't even meet the boss yet. My ex thinks I'm a junkie, all she does is judge me. Every fucking party, mixing ecstasy with bubbly. Friends want me to detox, they said it's getting.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야, 이거 벗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하면 어떡하냐? 그럼 어떡하냐? 타이밍을 좀 맞춰서 해야지. 아, 그래요? 아,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세차장이 아닌 드디어 국내에서 가장 최대로 열리는 자선 모터쇼에 왔습니다. 아, 그치. 국내 최대 규모에다가 대전에서 열려요, 또. 그래서 오늘은 지금 행사가 시작하기 전인데, 오늘은 일단 이 차량들이, 간단한 세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의 또 디테일링을 좀 도우러,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터쇼를 찾아오시는데, 또 차가 또 반짝반짝 안 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또. 그치, 안 이쁘면 그게 맛이 아니잖아. 그치, 그치. 뭐 사람들이 너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슈퍼카 디테일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미 뭐 하루 전날 다들 세차를 해 오셔가지고 그 위에 이제 저희가 협찬받은 제품들로 세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광을 쫙 끌어올리려고 해요. 아, 그래서 뭐 타이어 광택제 발라주고 광 부스터 발라주고 좀 더 차량이 빛나게끔 미리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은 차량들이 와가지고 지금 저희 두 명 가지고는 좀 사실 어려워서 몇 분 이제 좀 도움을 청했고 또 저희가 이 디테일링을 또 이 슈퍼카 디테일링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업체에서 감사하게도 또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아... 자, 우선은 이 디테일링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협찬을 해주셨는지 먼저 좀 볼게요. 네. 협찬품들이 이렇게 저희가 한 곳에 모아뒀고 일단 한번 브랜드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드라잉 타월 만드시는 이 클린이라는 데에서 이 드라잉 타월을 지원을 해주셨고 진짜 진짜 어렵게 구했습니다. 지금 미국에다 갖다 파느라고 한국에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아 진짜 이거 사정사정해서 내가 갖고 왔다 이거 지금 진짜 지금 이게 미국 전역에 조금 있으면 다 깔립니다.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은 미국 전역에 다 깔려 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타월 그렇지. 클린에서 협찬해 주셨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영상 리뷰도 한번 했었던 이 국산 제품인 이 네스코닉에서도 지원을 해줬어요. 감성코닉이지, 감성코닉. 감성코닉에서 이렇게 타이어 드레싱까지 오늘 작업을 할 건데 타이어 드레싱까지 같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에어로 코스메틱의 워시 왁스홀. 진짜 아마존 판매 1위 제품. 아이고 참. 그리고 2회 때도 같이 협찬해주셨던 이제 모터쇼 하면 사실 잭스왁스지. 광빨 하면 잭스왁스죠. 아, 잭스왁스에서도 협찬해주셨고.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진짜 써본 분들만 안다라는 또 프로제 제품이 또 들어왔어요. 그렇지. 곧 있으면 이제 국내에도 전부 다 인증이 끝내서 출시가 될 예정인데 프로제에서도 보기 드문 아주 귀한 브랜드에서 협찬해주셨고. 그리고 이 루미너스에서도 이렇게 제품들을 협찬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2019년 완판 제품인 고치왁스까지. 아 고치왁스까지 협찬이 됐고 그리고 유튜버 새알람 분들께서 아 이분들 좋아. 이분들 착하더라고. 유튜버 새알람 분들께서 이제 직접 만드신 텀블러까지 이제 협찬이 왔네요. 아 참 텀블러 잘 만들었다.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또 차들이 반짝반짝 거려야 하기 때문에 저 협찬받은 제품들로 사용을 해서. 모터쇼를 잘 개최할 수 있게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다 닦아야 돼. 오늘 그러니까. 60대 정도 왔다고 하는데 60-70대 정도 가량 지금 굉장히 많은 차량이 와 있어요. 아 다 닦아보자. 시작을 해볼게요. 오케이. 이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뭐 다들 비켜줘. 우선은 이게 차량 색깔이 오늘 좀 다양해가지고 저희가 코팅제가 네 종류가 있는데 골라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좀 입맛대로 그냥 뭐. 아크릴은 아크릴대로 좀 화사한 차는 아크릴로 좀 어두운 차는 약간 무거운 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로 좀 코팅을 해놓으려고 해요. 이게 보니까 새 차들은 다 해오시는데 코팅제 작업이 좀 덜 돼 있어. 마무리만 해주면 돼, 마무리만. 마무리 정도? 응. 확실히 보입니다. 지금 이게 세차가 좀 돼도 그래, 광 차이가 좀 있다니까요. 한 거랑 안 한 거랑 좀 차이가 난다니까요. 근데 이거 슈퍼카들 지금 전시돼 있는 것들 다 보니까 다들 타이어 광택제는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손세차 정도만.
드레싱 이제 잘 발라주세요. 잘 되나요? 아, 예, 잘하고 있어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야. 보이는 거 잘하지 뭐. 이게 만약에 사설 모터쇼였다면 좀 자원에서 나서기가 좀 그런데 또 자선 모터쇼다 보니까 이게 또 작업하는 맛도 나요. 그렇지. 게다가 지금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이 차량이 차주분들이 전부 다 흔쾌히 다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압구정식을지 차 먼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뭐 안 발랐다. 진짜 바르자마자 좀 반짝반짝거린다. 아, 그렇지. 갑자기 반짝거려요, 갑자기. 차 관리를 안 하셨어, 그냥. 이 페라리 마크도 코티지 이크라면 얘기가 다르다고. 보세요, 여러분. 딱 이게 유독 번쩍거린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 차들이 그냥 내 차다 생각하고 닦으면은 기분이 좋아. 이런 차들을 언제 닦아보냐. 무엇보다 일단 모터쇼 왔을 때 애기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와, 진짜 반짝거려. 막 이외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완전 반짝거린다. 뭐 아빠 차랑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약분 좀 뿌려줘서 여기 쭉 뿌렸어. 딱딱. 그래? 이 색깔 이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얘기 안 하면 모른다니까 이게. 그러네. 아, 여기 잔사 처리 좀 잘하세요. 잔사 처리 좀. 이제 막 닦고 있어요. 잔사 처리를 안 해 사람이. 내가 잘 해요 알아서. 마스크 쓰시고. 아, 예. 슬립감이? 타월에서 근데 이 차는 좀 코팅 한번 하신 거 같다, 그지? 어. 느낌이 딱 바르자마자 더 확 올라온 느낌 보니까는 예, 했어 이거 했어. 이 차는 했어. 확신해. 딱 만지면 알아. 이게 딱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코팅 됐다 안 됐다 느낌이. 나 네 차 하러 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 눈으로 봐도 알고 있었어. 어떻게 그게 알지, 눈으로. 알지 알지 눈으로 보이지? 어, 알지 그러니까, 알지. 아, 구독자분들이 저희 모터쇼 이거 같이 행사를 좀 도와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딱 흔쾌히 또 와주시고 새벽 지금 아침 7시 반에 왔어요. 7시 반에 그래서 다들 오셔가지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다들 도와주고 계신데 이렇게 좀 착한 천사 같은 이런 구독자분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많은 차량을 저희 둘이서 2회 때는 둘이서 전부 다 작업을 했는데 3회 때는 든든한 지원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든든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I love you. 뭔 뷰? I love you. 아. I love you. 와, 진짜 색깔 진짜 예쁘네요. 와. 일단은 이 내용은 사실 그 오늘 어떤 차가 어떻게 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2편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모터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와. 진짜 이게 벤츠 클래식카인데 도장을 좀 닦으려고 지금 봤거든요. 좀 코팅을 해놓으려고 했는데 관리 진짜 잘했네요. 여기 와이퍼 있는 거 봐, 귀여워. 우와. 정확. 그렇지. 그쪽 가운데. 한 번 더. 여기 이쪽. 이쪽. 나 본인이 지나가지 거기서 지금. 팔이 안다. 그러네. 이게 좀 차가 너무 크다. 이쪽에서 팔이 안다.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안 한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알죠? 예예. 예. 이게 지금 지하철 차장 등이라는 게 진짜 좀 아쉽네요. 와. 이거 자연광 받았으면 진짜 이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메스코닉 제품 같은 경우가 이 리플렉션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진짜 등이 못 받쳐주네요. 등이. 아. 그게 조금 아쉬워. 야, 그리고 네 기술도 못 받쳐주고. 네 기술. 이것도 색감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딱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딱 나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도장이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약간 뿌얘지기 시작을 했어요. 검정차가 뿌얘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블랙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광을 올려주는 에어로코스메틱의 워시왁소를 사용해볼게요. 이게 듬뿍듬뿍 뿌려놔도 좀 잔사 처리가 좀 쉽다는 거. 저희가 분명히 코팅 작업이 딱 끝내면은 방금 보셨던 블랙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날 거예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나지. 짙은 느낌 좀 나지 않나요? 광도 좀.
확실히 본넷하고 이 천장 부분하고 지금 색감이 달라. 이 차량이 방금 제가 도장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했는데 하얗게 뜬다고 했는데 그래도 코팅제 발라놓으면은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차이가 확실히 나긴 납니다. 슬립감도 확 올라오는 느낌 나고요. 타월에서 느껴져 이게 딱. 그리고 오늘 좀 슬립감 있는 제품들을 주로 저희가 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이유는 일부러 저희가 협찬 받을 때도 아 이거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모터쇼에 이제 오는 어린이들이 이게 디테일링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와서 만져봐요. 손자국들을 막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터쇼가 끝난 다음에는 사람 손자국이 엄청 많이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아 맞아. 어린애들은 막 만지기는 하지.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슬립감이 있는 게 이제 모터쇼에 좀 있고 이 광이 또 슬립감 있는데 아크릴이냐 아니면 슬립감 있는데 약간 무거운 광이냐 이거 차이를 잘 해서 코팅 작업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만져도 문제없고 차량 색상에 따라 딱 맞는 왁스를 발라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약간 회색? 다크 그레이 느낌이죠? 자 지금 보니까는 구독자분들은 손이 엄청 빨라요 진짜. 진짜 빨라? 거의 다 끝난 거 같아? 진짜 거의 다 끝난 거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언제 이 많은 걸 다 했지? 하여간 이제 거의 다 작업이 끝났는데 확실히 이쪽은 지금 라인은 제가 보기엔 작업이 다 됐어요. 왜냐면은 타이어 드레싱제들이 다 발려 있거든요? 다 번쩍번쩍해. 진짜 새 차를 좋아하는 디테일링 유튜버들의 구독자들의 실력이란 볼 것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야 여보세요? 드레싱제 딱 발라놓고 지금 이 머스탱 광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진짜로. 야 타이어든 도장이면이든 지금 다 작업을 완벽하게 하고 지금 가서 벌써 쉬고 계셔. 블링블링합니다 진짜. 그래서 확실히 이 올블랙에 휠까지 블랙에 타이어 드레싱까지 딱 해놓고 코팅까지 딱 발라놓으면은 나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아 진짜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랩핑 차량 왁스를 안 갖고 왔구나. 사회 때는 랩핑 전용 이제 좀 코팅제를 준비를 좀 해야겠어요. 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야겠어 이게. 그러니까 준비 계속 사람이 철저하지 못해 사람이. 니는 뭐 있어 분명. 아니 이거 드레싱을 안 하셨어 아까? 이 양반아 나 아까 왁스 프로젝트 코리아의 이 타이어 광택제를 가지고 왔는데. 아니야 원래 트림 전용인데. 트림 전용이야? 상세 페이지 상에는 트림만 된다 나올 때가 있어. 아 그러네. 근데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타이어까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성능이 굉장히 좋나 봐요. 아까 좀 발려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진해지던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좀 이걸 올렸었는데 이미 사용해보신 구독자분들이 진짜 써봐야지 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로젝트 코리아 지금 라인업이 종류가 네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한 12종까지 지금 이제 인증 중에 있는데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제품은 이제 제조사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수입사 대표님이죠. 한국인들의 저격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원래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랑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랑 제품 성능이 좀 다를 거라고 합니다. 아니 퍼포먼스가. 그래서 퍼포먼스 조절을 좀 해서 들어오는 제품이야 이게. 뭔가 좀 개선되거나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죠. 한국인 취향에 맞춰서 이제 저격 스나 알지? 스나 TRG 그렇지 TRG. 1회 때도 진짜 뭐랄까 진짜 빛을 발했던 아 우리 잭스왁스. 아 그렇지 잭스왁스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 잭스왁스 바디샤인은 실제로 이렇게 전시회 차량에 사용하고 미국에서 맞아 아 이거 타월을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이거. 실제로 일단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은 전시회 전용으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자산 모터쇼고 전시회인데 이게 또 잭스왁스가 빠지면 안 되죠. 그때 올해에도 협찬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써보신 분들 한해서 진짜 이거 좋다라고 평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개인적으로 리뷰를 한 것 중에 가장 이슈가 됐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진수용 제품에 광이 나는 좀 제품을 원하신다면은 바디샤인 잔사. 이게 카메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잘 못하는데 솔직히 좀 디테일링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다 하면은 본넷하고 옆면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느낌이 많이 날 정도로 진짜 화사하게 잘 올려줘요. 이게 카메라에 잘 잡혀야 할 텐데 이게. 그러니까 작업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다들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한 30분, 1시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어차피 1시간 좀 안 걸릴 것 같아 지금. 뭐 간단한 코팅제 작업하고 드레싱제 작업이어가지고
와, 우리 구독자분들이 손이 진짜 빠르네요. 나 진짜. 근데 아니, 너무 좋잖아 이런 게. 그냥 아, 언제 우리가 살면서 어? 우리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랑 또 응? 같이 이제 세차도 해보고 같이 이렇게 언제 즐기겠어요? 오늘 이제 저녁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그렇게 놀 겁니다. 또 대접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셨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빨리 끝났지. 이 많은 걸 저희 둘이 언제 합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게 촬영하면서 우리 둘이 했으면은 이제 한 절반 정도 했을 걸 작업. 그렇지. 절반도 못했어 진짜. 확실히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렇게 세차를 다들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들 손이 빨라 엄청.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이랬었는데 오늘 이제 뭐랄까 오늘 모터쇼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협찬받은 제품들을 오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직접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자선 모터쇼에 저희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참여한다고 하니까는 도와주시는 이 브랜드들이 또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덕분에 더 뭐랄까요 오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인사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선모터쇼를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저희에게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 물품을 가지고 이곳에 도움을 줬다는 게 참 뿌듯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이번 영상에서는 협찬 광고 내용이 좀 들어갔어요. 세알람에서는 정말 잘 없는 내용인데 하여간 좀 보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작업이 구독자분들도 도와주시고 많은 이제 저희 협력사 브랜드들도 도와주셔서 작업은 전부 다 잘 끝났고 이제 모터쇼가 시작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람객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모터쇼를 즐기기만 하면 돼 이제. 그래서 벌써 좀 기대가 되네요.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시작할 것 같은데 한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은 모터쇼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영상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좀 이따 봐요.